지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도 오늘로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일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죠. 이 시간 먼저 찬양하기 앞서 지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이 찬양과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세 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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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 복된 시간이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단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간에 온전히 주의 영광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 앞에 박수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힘차게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정쾌하는 그 피,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할렐루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쾌하기도 오직 예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지금 죄에서 자아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사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희게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김정기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감동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나.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향로 기도회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경차는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도 후에는 빵과 우유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파라솔 전도 후속 조치 2차 세미나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강관중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며 회비는 없습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령의 밤이 2월 23일 금요철야시에 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떡국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왜 떡국이 새해 먹는지 모르지만 또 새롭게 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따따따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강화도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오늘 저녁 집회와 내일 오전 집회까지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더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또 성도님들 명절에 또 죄짓지 않고 가족 모임이 더 은혜롭기를,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이 안전하기를, 또 명절에 힘들게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여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오하는 그 모든 교통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의 모임이 더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갈멜산 기도원 오늘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며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달림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은혜 받기 위해 주의 절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종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아버지들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신이 생명싸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명절 끝에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며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서 간증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빨리 끝나야 은혜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신 문자, 웃긴 문자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 돼지피 먹는 줄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봤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 해야 한다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따구 해장국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있을 뻔한 일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갔는데 달라스 갔는데 서브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를 라이드하러 오신 분한테 여기도 지하철이 있나요? 그랬더니 서브웨이는 지하철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음식점이라고 배우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서브웨이가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웃으면서 서브웨이는 음식점이라고 해줬습니다. 교회 처음 오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쿠사리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잘 설명해서 혹여 처음 오셨거나 은혜 받으러 오셨거나 오늘 그러신 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후회가 되는 시간, 경험,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지나간 과거의 시간인데 그것이 계속 우리의 생각에 맴돌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그런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때 그 남자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후회들이겠죠. 홧김에 내가 사표를 던지지만 않았더라면, 또 그때 억울하게 내가 퇴사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거나 그래서 행복한 결혼의 꿈이 그때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늦은 밤 부모님이나 가족의 부고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진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잘할 걸, 화해할 걸, 이렇게 우리는 돌리고 싶은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결국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암울하게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 또는 실수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패배의식에 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팔자가 변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 운명이 전부이고 팔자대로 살 팔자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실패와 좌절과 방황이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실패,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사람, 성공할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지우고 싶었던 어떤 그런 순간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나사로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들었고 마침내 죽기까지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으로 끝났지만 그의 부활함으로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것이 설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졌다는 이유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나사로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기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나사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믿음을 키워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늦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은 인내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이라고 하십니다.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또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쇠를 담금질하듯이, 아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싹트고 의심이 자라나면 또 믿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대한 시간, 우리의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늦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아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중국 음식을 시키면 항상 늦게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배달이 늦게 여겨지는 기분 탓이기도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여보세요 짜장면 세 그릇이요 했는데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짜장면 그릇 세 개가 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만들어놨거나 불었거나 예? 잘못 배달됐거나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문해놓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허기지고 간절함을 갖고 예.
왔을 때의 그 즐거움 짜장면 드셨습니까? 네. 중국 음식도 하다 못해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주문해놓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이 틀린 것이죠. 우리의 계획보다 예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꿈, 작은 것, 작은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사람이 빨리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다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틀을 동안 더 지체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 거기서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능력이 있으신데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인데 그러며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모습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와서는 예수님이 소식을 듣더니 안 가겠다고 여기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더 꿈지럭거린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얼마나 속상했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 왔죠? 뭐 이런 뜻이죠.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보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라비의 죽음이 예수님의 책임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생겨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늦으실 리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걸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걸까? 왜 보호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하며 불신앙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쁜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데 나쁜 것이 더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그 과거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 주셨던 하나님, 왜 그 위험에서, 왜 그 잘못된 선택에, 왜 그 나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혼자 두셨는가, 그렇게 이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고3 학생을 두고 새해 첫날부터, 아니 그전부터 기도했겠지만 작정 기도를 하며 그렇게 아이가 대학에 가기를 기도했는데 내 아이는 떨어지고 펄펄 퍼자던 그 고3 엄마는 시험 당일날도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그랬는데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없으십니까? 그때 한 번만 도와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건, 그 일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부활을 경험해야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참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참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도속해 하실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자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실패는 더 큰 승리로 일어날 것이고 죽음은 부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싹 사라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부활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자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쓸데없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도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너무도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마리아가 뛰어나가니까 아유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또 울러 가나 보다 싶어 사람들이 뛰어 같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정작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정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멀리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기다려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 후에도 주님은 부활시키실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활절에는 무덤을 이겼다라고 찬양하는데, 사망권세를 이겼다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우울해진다면, 명절에 우울해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늦어지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의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물질이고 육신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세상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람이고 가족이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죠. 돈에 벌벌 떠는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일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이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까지 우리를 세상적인 것이 죽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속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죽여야만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죠.
때론 과분한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대충 살고 싶어요.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믿다가 아무런 고난 없이 잘 살다가 장수하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예? 그러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자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꿈이었을까? 하나님의 꿈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있어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엘리아살만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않고 아들 하는 그에게 야, 나와봐. 텐트 밖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예, 별 많습니다. 다 줄게.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우리 교회에서 별이 많잖아요. 하나님 저 별 하나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다 내 거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죠. 매년 그러면 매년 한 명씩 주든지 아니면 2년 터울로 한 명씩 주든지 하나님 그렇게 한 명씩 주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텐데 사라의 경수가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야 더 이상 안 돼 야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안 돼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본다. 죽어야 응답이 시작된다. 내 죄가 끊어질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것이고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좋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지만 또 다른 말로는 깨어지고 부셔지고 낮아지고 더 깨어져야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서져야 하리. 전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제일 잔인한 사람이 깬 이마 또 깨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 이마 깨졌는데 오늘 또 깨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볼래? 예수님은 그 부활 후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셨듯이 우리들도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인내의 끝을 마침내 부활 후에는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막 몇 억씩 벌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때의 삶보다 내가 지금이 더 은혜스럽고 좋아. 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이 더 좋아. 주차 안내하고 있고 막. 지금이 막 식당에서 막 국수 뽑고 있고 막 장화 신고 있고 막 권사님도 뭐라고 하면 예예 그러가면서 막 구박 당하면서 일하는 이게 더 좋아라고 간증하게 된다 이거. 자랑하게 된다 이거.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국수 뽑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사모할 때 다 죽었다고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까지 잠에서 깨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빼먹었던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나 책을 펴고 멀리했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내 예수님을 한 번 더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내할 때 마침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라. 돌을 굴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마치 돌 뒤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오픈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유,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이제 서로 얘기하죠. 담임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 안 하신 분 계시죠? 다음 주는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을 말하기 어렵죠. 자녀의 죄, 그 문제, 가족의 문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병은 소문을 내야 한다. 의사에게 가서 내 병을 맞춰보세요라고 입 닫고 있으면 그 병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죠.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야 되죠. 저희 남편에게는 술이라는 이 돌이 있습니다. 굴려져야 됩니다. 아들에게는 오락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딸에게는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쾌락이 있습니다. 굴러가야 됩니다. 말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드러내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냄새 나는데요,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그것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 그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뭐냐, 먼저 돌을 굴려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그리고 그가 걸어나올 때에 깡충깡충 뛰어나올 때 풀어서 다니게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누가 굴려놓아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돌을 좀 굴려놓으세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귀신들도 그 이름에 벌벌 떨게 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 비전 만나 오늘 묵상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 앉은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5천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이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이 이름을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 있다면 돌을 굴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모든 악학년들의 모든 도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라고 선언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나 때려요. 쟤 어떻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얘가 중학생이 됐어요. 3만큼 커졌는데 아빠 제가 내 때려요. 어떻게 해주세요. 중학교 때도 용서는 돼요. 뭐 등치만 컸지 뭐 속이. 고등학교가 됐어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시집장가를 다 갔어요. 예? 다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맞고 왔어요. 예수님 제가 나 때려요. 누군데? 봤더니 초등학생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때리겠어요? 그 아들을 때리겠어요? 아들을 때리겠죠. 이 자식아 등치를 봐라. 네가 이기지 않냐. 너가 더 힘이 센 사람이야. 뭐가 문제니 너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금과 은은 내게 안 주셔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면 그 이름 가지고 이겨야죠.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선언해야죠. 병들면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선언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돌을 굴려야죠. 돌을 옮겨놓아야 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혹시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들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신방도 받고 작정기도도 하고 서원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돌을 굴려내야죠. 감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을 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할게 라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냄새 난다고 그냥 방치해 두거나 저 사람은 내가 어제까지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거나 야 이 문제는 이건 기도로 푸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누구를 만나야 된다더라 뭐 은행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에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함으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할 수 있다는 믿음, 기도가 능력이라는 믿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모두가 복종하는데 모두가 믿는데 우리만 안 믿어.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다. 유일한 생명과 진리가 주님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을 일으키실 분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따따따 또또또 띠띠띠 사람 야 저게 뭔 기도냐.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모르스 부호처럼 알아들으신다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야 집에 가라. 야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갈 것이지 마로 왔냐? 라고 얘기할 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그 말을 믿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 너 기도했다면 너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죠.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술 주정을 했는데 창피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으면 응답이 됐겠습니까?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가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피곤하게 졸게 되고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 졸면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응답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썩어 냄새나는 실패와 절망이 있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가대의 기도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같이 기도하면 돌을 굴리는 수고를 하면 기도의 수고를 하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응답을 위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하나님 사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이들 시험에 실패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난 일을 다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엎지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하냐, 이미 망했는데 뭘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하려면 다시 쓸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있는 것이죠. 우리 부사역자들 중에 세계적인 목회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세계적인 사업과 신앙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저 굴에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죠? 처음엔 그 기도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목회자는 간두고요. 명절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김 목사님 큰일 하라고, 큰 일꾼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제가 어머님 그렇게 기도하셔도 제가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아요. 찾아가는 데마다 일이 많아요. 일복은 식복이고 먹을 복도 많아요. 그래서 식복은 먹을 복, 일복은 또 축복이잖아요.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세우시겠구나. 하늘 비전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2의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겠구나.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100주년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나사로가 죽자 그들의 기도는 멈춰집니다. 사흘이나 지났으니 그들에게 무슨 기도의 열기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그냥 살아있을 때 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때 아,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 하나님이 곧 좋은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걱정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고 남들이 알면 창피할까 봐 더 이상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는 오늘 키워야 됩니다. 간장종기 같은 믿음으로는 크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크신 고난을 통하여 하박국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웃었는데, 포도 열매가 있어야 자신이 복받은 거라고 여겼는데,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넘쳐났는데,
다 없어지고 나니 정말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더 크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내 믿음만 더 키우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한다라고 경험하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핍박하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과 내일 불안하고 염려한 이유는 믿음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아는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그 틈을 타고 의심이 싹 트는 것이죠. 옛날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오고,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요, 차표가 없습니다, 버스 정거장 가서 차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차표로 가고, 그런 경험들이 옛날 성도님들에겐 많았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쌀이 부족하면 슈퍼 가고. 기적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는 믿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 이번에 청년들 무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들이 놀란 건 하나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막 청년들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곧 듣게 될 텐데, 금양로 기도회 때 그런 신기한 일이 왜 생겼느냐,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너무 많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좀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불가능하다고 마음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2018년 올해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수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과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복 다 받는다.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내가 보이리라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시험해봐라. 제발 좀 테스트이 나를 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야, 아 하나님 이거 해주실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잖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 이김은 나의 이김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으면 이 이름 가지고 내가 도깨비 방망이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믿음을 키워갈 때 믿음에 따라 믿음의 크기와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수 있는데 또 살리시는데 왜 우실까?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가 너 슬픔 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두려움, 좌절, 억울함 이것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예수님이 우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먼저 애통하여 먼저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먼저 울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양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라. 일주일 작정 새벽 기도회 소원을 가지고 나오라 라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9일 월요일부터죠. 나와야 부활을 경험하죠. 나와야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에게 나 당신을 위하여 일주일 작정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내 너희들 위하여 기도할게. 너도 마음 있으면 같이 나가자. 또 이웃을 향하여 셀원들을 향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금양로 기도회 이번 한번 내가 같이 기도할 약간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예. 밤새 철야 작업을 하고 피곤해도 나왔습니다. 예. 잠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아서 밤새고 나오더라도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나와서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나와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가 믿음이 더 커질 때 부활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5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과연 나는 나의 죄는 죽었는가? 나의 불신앙은 죽었는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세상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할 것이다. 돌을 굴려내라. 그러면 부활을 볼 것이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더 큰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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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뽑아내고 염려를 뽑아내고 걱정과 모든 의심을 하면 도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비전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크게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과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과 삶과 선포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과 동일하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실패다,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넘기고 하나님 큰 콩씨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이끌어드리며, 하나님이여 호박 같은 신앙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나바 강동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정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식구들이 정말 고향으로 친지를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저들을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그 무한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행로를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늘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며, 오관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또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도 강동 바나바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성껏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헝금이한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나마 강동교구 헌금 찬양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 마침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